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설 연휴 4일째인 오늘 기차역과 터미널에는 귀경객들이 몰리면서 크게 붐볐습니다. 명절 때 할 일을 끝낸 가족들이 나들이 하기에도 좋은 날이었습니다. 첫 소식 김철원 기자입니다. 집을 떠나는 자식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지만 그래도 아쉬워 기차역까지 따라 나온 아버지. 아쉬움에 손자를 안고 또 안아보지만 이제는 헤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중국에서 일하는 아들은 고향을 등지고 먼 길을 떠나야 하는 이 시간이 유독 힘들게 느껴집니다. 먹는 것도 중국 들어가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데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활 환경도 틀리니까 아무래도 고향이 계속 그립죠.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일은 해야 되니까. 집에서 싸준 음식으로 가득할 것이 틀림없을 짐보따리를 들고 기차에 오르는 귀경 행렬들. 아쉬움과 서운함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귀경객들 표정에는 따뜻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명절에 한 번씩 와서 집에 올 때마다 또 새 힘을 얻고 또 가서 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또 고향 떠납니다. 부동산 자락 증심사 입구에 있는 전통문화관에서는 사자 탈춤판이 벌어졌습니다. 도심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널뛰기도 해보고 번화도 돌려봅니다. 강추위가 물러간 도심은 모처럼 미세먼지도 적어 나들이 하기에 좋은 날씨였습니다. 하고 투어놀이도 신기해하고 다 좀 잘 못해보던 거라 평소에 좋아하고 있어요. 네. 대체로 온화했던 내륙지방과 달리 바닷가는 날씨가 나빠 신안과 진도, 영광과 목포 항로의 일부 여객선 운항이 부분 또는 전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설 연휴 셋째 날인 오늘 고속도로는 귀경 행렬로 하루 종일 북적였습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호남선과 서해안선 고속도로의 귀경 행렬은 충청도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막혔다 풀렸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밤 9시 승용차를 기준으로 광주에서 서울까지는 4시간 20분, 목포에서 서울까지는 4시간 30분이 걸리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내일 새벽이 돼야 교통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남해안 일부 백길 귀경에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포와 완도항을 통해 오늘 하루 3만 3천 명가량이 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상 기상이 나빠 신안 송공에서 흑산도, 진도 팽목에서 율목, 영광 개마에서 안마, 목포 우이도 간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부분 또는 전면 통제됐습니다. 이들 여객선들의 운항은 내일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지리산 자락에서 발생한 산불이 오늘 아침에서야 완전 진화됐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 구례군에서 성묘객의 실화로 추정되는 불이 발생해 임야 3헥타르를 태우고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8시쯤 또다시 산불이 일어나 헬기 6대와 인력 150명이 투입돼 1시간 만인 아침 9시쯤 완전 진화됐습니다. 어제 불이 나자 연기를 피해 대피했던 사찰 관계자와 마을 주민 30여 명은 불이 꺼지자 복귀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성묘객이 켜놓은 촛불 때문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전지 훈련 중인 기아 타이거즈가 오늘 일본 요코하마 베어스타스와의 연습 경기에서 1대4로 졌습니다. 기아는 수비 실책과 선발 유승철의 잇따른 폭투로 실점하면서 끌려가다 8회 서동욱의 적시타로 0봉패를 면했습니다. 유승철에 이어 등판한 이종석과 이윤학, 김윤동이 나머지 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습니다.